자, 반갑습니다.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의 겨울철에 따뜻한 목덜미 동물로 된 최고 인기 곱돌이 유튜브의 메인 요리 여러분의 겜돌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은 순발력이 얼마나 되십니까? 이국 T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력도 좋고 순발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인증이 됐었죠. 아무튼 그걸 잡았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. 그래서 이국 TV가 그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시력의 순발력이 정말 대단하다 해가지고 그건 안 되겠죠. 그건 안 돼. 그건 좀 약간 욕 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건전하잖아요. 정말 건전한 아이, 건전한 아이 2. 그거보다 저희는 눈발력으로 바꿔서 오늘 눈발력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. 꽃게비는 겜돌이의 눈발력 퀴즈. 화면에 빠르게 지나가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맞춰라. 총 5문제, 3문제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리. 과연 눈발력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?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꽃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발력이 저건 다트 잡기 그거에서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. 깨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눈발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. 정말 대단하군요. 이국 TV의 주먹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눈발력이 대단한 겜돌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눈발력 퀴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출발! 핸드폰 좀 바꿔. 왜 이렇게 느려? 핸드폰이 지금 보면 다 부서졌어. 심지어 이 렌즈는 렌즈 유리도 없어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라운드 시작합니다. 자, 잘 봐야 돼 겜돌. 자, 시작합니다. 3, 2, 1. 뭐야? 자,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뭐야? 나 모르겠어. 정답! 뭐야? 고양이! Nope. 고양이 맞... 아, 고양이 아니야? 고양이 아니야? 뭔데 이게? 이거 고양인데? 정답! 사자! 땡! 정답! 뭐지 이거? 삭! 삭 아니야? 아니 그럼 느린 버전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느린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온다! 너무 느리잖아! 너무 느리잖아 이거 뭐야! 나온다! 뭐야 이거? 뭔데? 아 빨리 나와! 뭔데? 뭔데 빨리 나와! 정답! 먼지! 정답! 내가 주인인데! 자, 잘 보셔야 돼요. 3, 2, 1. 뭔데? 이거 뭔데? 이거 뭐야? 하얗다. 이거 까맣고 이거밖에 모르겠어. 다시. 뭐야? 모르겠어. 다시. 아! 정답! 아이스크림! 땡! 아! 겜돌이. 오징어 볼? 땡! 저 뭐지? 뭐가 보였어? 뭐지? 정답! 고양이! 또 고양이야? 땡! 느린 버전 갑시다. 나온다. 야, 좀 빨리 나와. 빨리 나오라고. 정답! 꽁냥이! 아까워. 꽁냥이는 맞는데 정확하게 말해야 돼. 꽁냥이의 뭐... 정답! 꽁냥이의 얼굴! 아니야! 정답! 나야! 꽁냥이! 운동 보스. 아니야! 정답! 꽁냥이의 면상. 꽁냥이 뒷모습! 정답! 그래, 딱 보면 안다고.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고. 먼지야, 미안하다. 세 번째 문제 갑니다. 지금 1대1 상황이고요. 빠른 버전. 뭐야? 아니,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? 아니 근데 저 사진은 어디서 구한 거야? 아니 없는 손가락이야. 도라루방이야.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그냥 제주도에 있는 그 도라루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. 3, 2, 1. 정답! 겜돌이. 충치? 아니야. 아, 정답! 꾹. 앞니. 아니야. 뭐지? 아니, 사진은 뭔지 알아. 사진은 뭔지 알겠는데. 정답! 입. 틀렸어. 틀렸다고? 틀렸어? 입은 맞아. 입이 맞다고? 정답! 겜돌이. 벌린 입. 아니야. 누가 봐도 입인데? 입이야. 이거 본 입 같은데? 정답! 겜돌이. 겜돌이 입. 정답! 겜돌이 입이야? 왠지 나 같았어. 이거 이가 들쑥날쑥한 게. 자, 진짜 대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. 마지막 문제. 자, 3, 2, 1. 까꿍.
뭐야? 뭔데? 뭐야? 뭐 바위? 그냥... 저거 바위! 아니, 바위 아니야? 그냥 하얀데? 뭐야? 엉덩이! 아, 아깝다! 이제 엉덩이 정답! 겜돌이 꼭팀이 엉덩이 땡! 아니야? 정답! 겜돌이 엉덩이 땡! 느린 버전 봅시다. 아니야. 느린 버전 또 나온다 아, 뭔데 이게? 빨리 나와! 뭔지 모르겠어, 이렇게 봐도. 아, 정답! 나일드 엉덩이 정답! 와, 아싸! 이게 나일드야? 나일드잖아, 이거 그때 쫄쫄이 입고 할 때. 야, 시작! 이야, 이겼다! 겜돌이 설치!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한 곳에서 돌멩이가 던져진다. 겜돌이는 눈발력을 통해 한쪽만 막을 수가 있다. 과연 겜돌이는 날아오는 바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?